안녕하세요. 보수의 아이콘, 대한민국의 힘, 김진태 국회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요새 선거운동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인사드립니다. 요새 밤잠 잘 못 주무시죠? 한미 동맹은 거의 파탄 상태고 경제도 파탄이고 정말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. 예, 저도 국회에서 이거를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 어떻겠습니까? 한미동맹은 파탄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경제가 파탄나는 것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. 오로지 한 발 한 발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이 정권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자, 그런데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쌓은 성과도 있었습니다. 이런 사회주의 개헌 확실하게 막아내지 않았습니까, 여러분? 거기다 또 있습니다.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법 우리가 이뤄냈습니다. 이제 그 특검 후보 4명이 추천됐습니다. 이 중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 잘 뽑아서 특검이 가동되면 그동안 이 정부가 얼마나 여론조작을 해왔고 우리 국민 여론을 그렇게 조작해왔는지 이제 만천하에 밝힐 수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, 지금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인 이 태극기 세력이 여기저기 나뉘어 있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머지않아 이 태극기 세력은 반드시 하나가 될 겁니다, 여러분.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. 정의의 편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, 여러분.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